거의 수행평가입니다. 1번. 상자 속에 1357이 적혀 있는 수자카드 4장이 있는데, 한 장을 꺼냈을 때, 적힌 수의 확률을 X라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표를 그리면, X가 나올 수 있는 값은 1357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합계까지 이렇게 쓸 텐데, 그때 각각각 확률을 이렇게 쓸 거야. 확률은 4장 중에 한 장이니까 다 똑같이 4분의 1이겠죠. 이렇게. 4분의 1이 되고, 합계는 1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데, 이 분산이 뭐냐면, 그러니까 X제곱의 평균에서, 얘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지. X의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그럼 X제곱의 평균을 먼저 찾아야 되니까, X제곱의 평균은, 얘가 X제곱하면 1, 9, 25, 그 다음에 49. 여기랑 여기랑 이제 곱해서 더하는 거지. 그래서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9 곱하기 4분의 1, 그 다음에 25 곱하기 4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49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이제, X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이거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로 통분되어 있고, 이제 더해야 되는 건 1, 9, 25, 49죠. 이렇게 얘가 10이니까 35를 더하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가 84. 그래서 X제곱의 평균이 21이 된다. 그 다음에 X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X의 평균은 X랑 확률이랑 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5 곱하기 4분의 1, 그 다음에 7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얘는 4분의 1357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16. 얘가 4가 되겠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분산은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뺄 거니까 이렇게 써야 되고, 따라서 분산은 5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표준 편차는 시그마 X를 이렇게 쓰는데, 루트 5가 되겠지? 여기서 루트를 붙인 거니까. 다음 2번. 마찬가지, 지금 이제 2번도 이제 확률분포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확률분포표가 나와 있으니까, X제곱의 평균에서, X제곱의 평균은 0, 1, 4구니까 얘 곱하면 0이고, 그 다음에 0.3 곱하기 1 더하기 0.2 곱하기 4 더하기 0.1 곱하기 9. 따라서 0.3하고, 그 다음에 0.8하고 0.9를 더하는 거니까 얘가 2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X의 평균을 바로 곱하는 거니까 0 곱하기 4.3 제외하고 0.3 더하기 얘랑 바로 곱하겠습니다. 0.4, 얘도 0.3, 얘는 1이 되겠네요. 따라서 내가 구하는 분산은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1. 그러면 표준편차도 루트 1이니까 정답이 1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자, 이게 Y의 기대값은 이게 평균이고, 기대값은 평균이랑 같은 말이고, 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할 때 y를 구하는 게 아니고 x를 구합니다. 이게 그 상황은 이런 거지. 일단 그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이거 있지. 이게 별량에다가 x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해버리면 평균도 곱해준 만큼 더해준 만큼 올라간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은 앞에 있는 a의 제곱의 비례를 한다고 그랬지. 이렇게 이걸 좀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편차는 이게 여기다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원래 표준편차에 제곱했다 루트 씌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절대값이 이렇게 붙습니다. 어쨌든 요거 두 개로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이제 3번으로 들어가서 일단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x의 평균을 먼저 구하는 거지. x의 평균을 구하면 2 곱하기 5분의 2 더하기 4 곱하기 10분의 3, 그 다음에 6 곱하기 5분의 1, 그 다음에 10 8 곱하기 10분의 1. 10으로 통분하면서 곱하겠습니다. 10으로 통분을 하면 얘가 4니까 8이고, 여기는 12, 얘는 2니까 12, 여기는 8. 따라서 10분의 40이니까 답이 4가 되겠네. 다음에 X제곱의 평균을 찾아야지. X제곱의 평균을 찾을 거니까 X를 각각 제곱을 하면서 밑에랑 곱하면 되지. 이렇게 8, 8, 64.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5분의 1, 얘도 10분의 4로 곱해 쓰고, 더하기 통분해야 되니까 16 곱하기 10분의 3, 그 다음에 36 곱하기 10분의 2,
그 다음에 64 곱하기 10분의 1. 10분의 1로 통분이 되어 있으니까 앞에가 16, 48, 그 다음에 72, 64. 더해보겠습니다. 얘랑 얘랑 더하면 120이고 얘랑 얘랑 더하면 80이니까 200이네. 그래서 정답은 10분의 200이니까 20.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이제 x의 분산을 구할 건데, x의 분산은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고. 따라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4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이제 y지, y. y가 3x 더하기 2라고. 그럼 y는, y가 3x 더하기니까, 그러니까 3x 더하기 2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x의 평균 4에서 3을 곱하고, 그 다음에 2를 더하면 되니까, 얘는 14가 정답일 테고, 그 다음에 y의 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y의 분산. y의 분산도, 얘가, 분산이지. 3x 더하기 2의 분산과 같으니까, x의 분산이 4니까, 앞에 있는 숫자 제곱인 3의 제곱, 이제 9의 비례를 하겠지. 9배를 하니까 36. 따라서 y의 표준 편차는, 여기에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루트 36이니까,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14, 36, 6이 정답이 됩니다. 4번. 자, 빨간 공 3개와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빨간 공의 개수를 X라고 하자. 이거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아니고, X의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얘로 이제 넘어가야 돼. 3번처럼. 따라서 일단 X를 먼저 이렇게 그리면, 두 개를 꺼낼 거니까 빨간 공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개 나올 수도 있고, 두개 나올 수도 있어. 그때 확률들을 쓸 건데, 이게 확률은 일단 여기 첫 번째 칸에 들어가야 되는 게 6개 중에 2개를 골라내야 되잖아. 6개 중에 2개를 골라낼 건데, 파란 공 중에서만 2개가 나와야 돼. 빨간 공이 안 나와야 되니까. 그럼 얘가 6, 5, 30 나누기니까 15고, 얘가 3. 얘가 15분의 3이고. 이두 번째 칸은 6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데, 마찬가지로 빨간 공 중에서 하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파란 공 중에서 하나가 나니까 이렇게 해서 얘를 곱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15분의 9가 되겠지. 이게 약분하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통분해야 되는 상황이 올까봐 그냥 선생님이 그냥 그대로 15분에 그렇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6 콤비네이션 2를 하고, 이번에는 빨간 공 중에서만 2개가 나와야 되니까 얘도 15분의 3이 되겠네. 그래서 다 더하면 2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지금 이게 다 똑같으니까 이건 이제 다 3으로 약분되기 때문에 5분의 1, 5분의 3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통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제 내가 구할 건뭘 구할 거냐면, X의 평균과 X제곱의 평균을 구할 거야. 분산을 찾아야 되니까. X제곱의 평균은 0, 1, 4 갖고 할 거니까 0 곱하기 5분의 1, 1 곱하기 5분의 3, 그 다음에 4 곱하기 5분의 1. 따라서 x제곱의 평균이 5분의 7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x의 평균을 찾을 거지. x의 평균은 0 곱하기 5분의 1 생략, 1 곱하기 5분의 3, 그 다음에 2 곱하기 5분의 1. 얘는 1이 되겠네. 그럼 이제 x의 분산은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5분의 2가 돼야 되지. 이렇게. 그럼 나는 이제 뭘 구할 거냐면, ox-2의 분산을 구할 거야. ox-2의 분산은 원래 2 분산에다가 앞에 있는 숫자 제곱인 25를 곱하면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가 10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얘의 표준 편차를, ox-2의 표준 편차를 구할 거니까 분산에다 이제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루트 10이 정답이 됩니다. 5번. 자, 어느 제약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치료약은 특정 질병의 환자에게 90%의 치료율을 보인다. 300명의 환자 중에서 완치되는 환자의 변수를 X라고 할 때,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라. 일단,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 90%가 완치를 보인다는 말은 300명 중에 90%니까, 이게 이렇게 약분을 해버리면, 270명. 그러니까 지금 이제 90% 확률로 완치될 확률은 이제 평균적으로 270명이야. 근데 우리가 평균을 찾기 위해서 어떤 숫자와 확률을 곱했다는 말은 이미 우리는 이항분포를 하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서. 따라서 이제 이항분포의 평균 구하는 식은 NP가 되고, 그 다음에 분산 구하는 식은 NPQ가 되지, 이렇게. 따라서 지금 이제 270을 찾았고, 표준 편차를 찾으려면 분산을 찾아야 되니까, 분산은 300에다가 100분의, 그 다음에 90 곱하기 다시 6번 100분의 10을 더 추가적으로 곱해야 되는 거지. 27이 되겠네. 이제 평균은 270이고,
아, 표준 편차라고 했으니까 루트 27. 그래서 3루트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자, 어느 농장에서 생산된 한라봉 한 개의 평균이 270이고, 평균이 나와 있네. 270. 표준 편차가 40에 따른다.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정기분포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기분포에 따른다. 한 개를 택했을 때 무게가 250에서, 이게 선생님이 나오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표를 그려서 이게 확인하는 게 좋다고 그랬지. 270 이렇게 쓰고, 250부터 280까지. 이게 X에 대한 표고, 이제 얘를 Z에 대한 표로 바꿔야 되니까, Z에 대한 표로 바꾸면 가운데가 0이고, Z로 바꾸는 공식이 뭐였지? X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지. 따라서 250을 바꾸려면, 250에서 270을 빼고 표준 편차 40으로 나눠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0.5?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0분의 20이니까. 그 다음에 280도 마찬가지. 280에서 270을 빼고 40을 하니까 얘는 4분의 1이니까 0.25. 여기 0.25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요 넓이를 구할 건데,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더해서 구하는 거지. 이게, 이쪽 확률은 이제 0부터 뭐까지를 찾아야 되고, Z가, 이건 Z에 대한 표지. 0.25까지를 찾아야 되고, 이쪽 왼쪽 확률은 0부터 마이너스 0.5가 아니고, 얘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0부터 0.5까지 확률을 찾아서 두 개를 덧셈을 하면 되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규분포에 나와 있는 거 이제 보고 식의 답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0.1915고, 얘가 0. 찾아보면 987이라 두 개를 더하면 0.290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어느 가수원에서 생산된 배한 개의 평균 당도가 12.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2라고 이 정규분포에 따른대. 13 이상인 것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찾으랄까? 얘가 지금 여기가 10이고 나는 13 이상이니까 여기를 찾는 거지. 이게 X에 대한 거고 이제 Z에 대한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야 되니까 바꾸면 가운데가 0이고 Z가 어떻게 구한다고? 13에서 11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가 나오겠지. 2분의 1이니까 여기 0.5. 나는 여기를 찾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찾냐면, 이거 반쪽이 0.5니까 0.5에서 0부터 0.5까지를 빼는 거지. 이제 Z에 대한 식은 다 0부터 어디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 이렇게. 0.5를 빼야 되는데, 아까 0.5 방금 계산한 게 있었는데, 0.5가 0.1915. 그래서 여기에서 0.1915를 뺍니다. 1915를 빼면 0.5에서 1915를 뺄 거니까, 4, 9, 9, 10, 5, 8, 0, 3. 그래서 얘가 0.3085가 되는데, 3085. 얘가 퍼센트로 물었으니까 여기다 이제 곱하기 100을 해서 답을 써주면 돼. 그래서 30.8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어느 고등학교에서 도보로 등교하는 학생의 비율이 40%라고 한다. 150명 중에서. 그럼 이게 40% 비율이 나와 있는데, 이게 비율이 나오면, 항상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항분포를 생각을 해야 돼. 평균을 구할 때. 그래서 이제 150명 중에서 40%란 말은 이렇게 써야 되니까 뭐 이게 5분의 2지. 150 곱하기 5분의 1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60명. 평균적으로 60명이 이제 도보로 등교를 하는 거야. 이게 평균을 이렇게 구했단 말이지. 그럼 이제 분산은 NPQ니까 얘가 NP니까 여기에다 다시 여사건인 5분의 3을 다시 곱해주면 되지. 그래서 얘가 36. 따라서 표준 편차가 6이 되겠지. 표준 편차가 6이니까 6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정규분포 예에 따르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 평균이 60인데 66 이상이니까 여기 이 땅, 여기를 확률을 구하니까 이 땅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이제 Z로 바뀌면 가운데가 0이고 66에서 60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 6으로 할 거니까 여기가 1이 되겠지.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0.5에서 절반에서 0부터 1까지를 빼는 거지, 이렇게. 0부터 1까지를 뺍니다. 0부터 1까지는 이제 0.3413. 0.3413. 이건 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0.2587.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9번. 영화 관람객의 90%가 청소년일 때 100명 중에서, 그럼 100명이면 당연히 90%니까 100명 중에서 평균이 얘랑 얘랑 곱해서 이렇게 해서 90명이 되겠지.
그럼 분산은 어떻게 찾을 거냐면, 여기에다가 다시 여사건이 100분의 10, 10분의 1을 곱해야 되니까 9가 된다고. 따라서 이항분포 90, 표준편차가 3이니까 3의 제곱에 따른다. 그러면 96명 이상일 확률을 구할 거니까 여기가 90이고, 96명 이상이면 여기를 찾는 거지. 여기가 90이니까. 얘를 다시 z에 대한 표로 바꾸면 여기가 0이고, 96에서 90을 뺀 다음에 3으로 가는 거야. 여기가 2. 이 땅의 넓이는 0.5에서 0부터 2까지를 뺍니다. 그래서 0부터 2까지를 뺀 이제 최종적인 결과가 0.0228이 됩니다. 요 숫자는 이거 찾아내야 돼요. 다음에 10번. 어느 아파트에서 가구당 하루 배출하는 음식의 이건 평균이 나와 있네. 860이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60이래. 이렇게 이 정규 표에 따르겠지. 그 다음에 36가구를 이미 추출할 때이 말이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추출하면 이건 이제 표본 평균, 이게 표본에 대한 얘기라서 이게 평균은 그대로고 표준 편차만 루트 n에 반비례를 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루트 36을 이렇게 써줘야 돼. 따라서 얘가 6이니까 표준 편차가 10으로 바뀌는 거지. 따라서 860, 10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돼. 이렇게. 그러면 평균과 표준 편, 이게 답이 이겁니다. 860하고 10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에 평균이 20분이고, 지금 이 10번처럼 그거를 가지고 얘를 풀어야 돼. 표준 편차가 5인데 36명을 이미 추출했으니까 표준 편차는 5가 아니고 루트 36이니까 이렇게 6분의 5로 바뀌는 거야. 평균이 20이고 6분의 5 표준 편차가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면 평균 18분 이상일 확률을 찾을 거니까 여기가 20인데 18분 이상이면 요 땅의 넓이를 찾고 있는 거지. 다시 얘를 z로 바꾸면 여기가 0이고 18에서 20을 뺀 다음에 6분의 5로 나눠야 되니까 얘가 2이지. 그러면 5분의 12가 되겠네. 2.4.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4. 난이 땅의 넓이를 찾을 건데 이거는 이쪽이 0.5고 그 다음에 이쪽은 0부터 어디까지랑 같으니까 0부터 2.4까지랑 같은 거죠. 이렇게 얘를 답을 찾아야 돼. 0부터 2.4까지가 0.4918. 표를 찾아야 되는 거. 따라서 0.991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계속 같은 문제. 얘가 18kg이 평균이고 표준편차가 4인데 16명을 이미 세출했기 때문에 루트 16, 4로 표준편차를 나눠주는 거예요. 따라서 18, 표준, 정규분포 18,2에 따르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18이 돼야 되고, 내가 구하는 거는 17에서 20까지를 구하는 거야. 요 땅의 넓이를 구하고 있지. 다시 Z로 바꾸면, 가운데가 0이고, 17에서 18을 빼고 표준편차 1로 나눌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 20에서 18을 빼고 나누기 1로 할 거니까 여긴 2. 요 땅의 넓이를 찾을 건데 얘는 어떻게 찾는다고? 얘가 0부터 1까지랑 같지? 이쪽은 z가 0부터 1까지랑 같고 오른쪽은 0부터 2까지니까 얘두 개를 더합니다. 따라서 더한 결과가 0.818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어느 회사에 생산된 휴대전화 배터리를 사용할 정규표에 따르는데 64대를 이미 추출했대. 이게 루트 60, 루트 64 나와, 이거 8로 나눠야 되지. 평균이 8이고 표준편차가 1이었다.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표준편차가 8분의 1로 바뀌는 거지. 얘가 이렇게. 얘에 따릅니다. 95%로 추정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95% 관련된 숫자를 알아야 되는데, 95% 관련된 숫자가, 이게 문제 나올 거야. 0부터 z가 1.9까지가 0.475라고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0부터 9까지가 0.475, 1.96까지가 96, 알려져 있는 숫자. 그럼 이쪽 마이너스 1.96도 똑같이 0.475니까 이거 두개 합치면 0.95가 되는 거야. 그래서 95%라고 얘기를 한 거야. 신뢰도를 추정하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 얘가 A부터, 여기가 가운데가 8인데, A부터 B까지라고 발표를 하면 이게 90,
이렇게 요런 식으로 바뀌어 가야 되는 거야. 요런 식으로 바뀌어서 신뢰도를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 말의 진실 가능성은 95%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b가 바뀌어서 일정 불이익이 되니까 b-8, 그 다음에 여기 8분의 1을 했더니 얘가 일정 불이익이 돼야 되지. 그럼 넘어가면 곱하기 8분의 1로 넘어갈 테니까 그럼 b-8이 8로 약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0.216이니까 안 나오지나? 196 나누기 8. 8이 16. 36. 안 되네. 그냥 계속 나누겠습니다. 48, 32, 그다음 40이니까 5, 245. 점이 1.96이었으니까 0.245, 0.245 이렇게 끝이 날 거야. 그러면 이제 B는 8.245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A는 여기다 이렇게 쓰면 얘가 일단 여기 이제 이번엔 마이너스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넘어가면 8에서 0.245를 빼야 돼. 그럼 A는 8에서 0.245를 뺄 거니까. 990, 하나 줄이고, 7.75, 이렇게, 7.75. 7.755, 이렇게. 따라서, 이제 평균은 몇 이상? 7.75 이상, 그 다음에 8.245, 이렇게 답을 쓰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99%도 알려져 있는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 99%는, 자, 99%는 이제 아까 1.96까지 알려진 숫자 2.58입니다. 따라서 100대를 이미 시출할 거니까, 이거, 일단 평균이 15.6이고, 표준 편차가 4.5인데, 루트 100, 10으로 나눌 거니까 0.45가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얘를 이제 추정을 하면, 얘가 15.6인데, 아까 했던 것처럼, 얘가 A부터 B까지 발표를 하면, 얘가 이제 Z로 바꿨을 때 이쪽이 2.58이 돼야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 2.58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상황상 이제 B에서 15.6을 빼고, 그 다음에 0.45를 곱하면, 얘가 2.58이 돼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넘어가면 B는 2.58 곱하기 0.45에다가 15.6을 더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A가 되면 얘가 일단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A는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 2.58 곱하기 0.45 플러스 15.6. 이게 상황상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는 식 자체가 이제 공식처럼 나와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평균이 원래 XY 평균, 지금 나와 있는 평균에서 여기에 2.58에다가 표준 편차를 곱하는 거지. 표준 편차. 이거 루트까지 나누는 이 표준 편차를 곱해야 되고, 이쪽은 이제 넘어가면 이제 플러스로 넘어가기 때문에 2.58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 이 얘기가. 이게 뭐 공식처럼 외워서 문제를 풀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이제 정답이, 요 계산한 결과가 14. 439 이상, 그 다음에 얘 위에 있는 계산한 결과는 16.76이에요.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 3장의 카드를 이미 추출할 때 꺼낸 카드의 숫자의 평균을 X라고 하자. 이제 그 X에 이제 변수를 찾을 건데, 이게 5장 중에 3장을 올릴 때 이렇게 평균들은 너무 이제 3분의 뭐 얼마에서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한 장만 갖고 가는 거, 한 장만. 한 장을 뽑았을 때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때 각각의 확률 다 5분의 1밖에 안 되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일단 난 뭘로 할 거냐면, X의 평균을 그냥 찾아버리는 거야. X의 평균과 분산을 찾습니다. X의 평균은 한 개를 뽑았을 때두 개가 아니고, X바가 아니고, 그럼 얘는 5분의 다 곱해서, 그냥 결국은 이제 1부터 5까지 다 더한 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15니까 3이 될 테고, 그 다음에 X제곱의 평균도 마찬가지. 5분의 하고, X제곱의 평균 1, 4, 9, 16, 이렇게. 25를 더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가 20이고, 얘가 30이니까, 얘는 10이 되겠지. 따라서 이제 분산은, X의 분산은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1이 돼야 돼, 이렇게.
그럼 x의 평균 편차도 루트니까 1이 돼야 되지. 그러면 나는 이거 이제 분산을 구할 건데, 이게, 일단, x바의 분산, 표준 편차를 찾아보겠습니다. x바의 표준 편차는, 원래 여기 3장을 골랐으니까, 3장을 고르면, 루트 n으로 나눠져야 되니까,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루트 3분의 1. 그러면, 얘 분산은? 분산은 거꾸로니까 제곱하면 되니까 3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2x의 분산을 이제 마지막으로 찾을 건데 앞에 있는 숫자 제곱의 비례를 해야 되니까 3분의 우리 계산이 이렇게 됐지? 3분의 4가 정답이 돼야 됩니다. 아, 여기 더하기가 잘못되어 있구나. 얘가 5니까, 얘가 10, 25, 55, 여기가 11이 돼야 되는데, 얘가 11이랑 얘가 2고, 그러면, 표준편차는 루트 2가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기도 루트 2분의 3, 그럼 얘는 3분의 2가 돼야 되겠네. 여기 계산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x의 분산을 찾을 건데, x의 분산은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되니까 2가 된다고. 그러면 x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여기다 루트 2가 되겠지. 근데 이제 x바로 이제 넘어갈 건데 x바로 넘어가면 얘는 표준 평균이니까 이제 루트 n에 반비례하니까 루트 3분의 루트 2라고 써야 된다고. 따라서 그러면 거꾸로 x바의 분산은 얘를 제곱하면 되니까 3분의 2가 되겠지. 내가 구하는 거는 2x바의 분산이니까 앞에 있는 숫자 제곱에 비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분의 8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16번. 16번은 일단 이게 나와 있고, 이제 n개를 이미 추출했기 때문에 여기가 루트 n분의 5로 바뀌겠습니다. 이렇게. 평균과 모평균의 차는 무슨 말이냐면, 원래 평균이 여기 있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이렇게 발표할 때 이렇게 발표한다고 했잖아. 요 간격이 0.2 이하가 된다는 얘기야. 0.2 이하가 된다는 말은, 얘를 식으로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 평균이 m이니까, 이제 x바 여기 이제 x바가 이렇게 오겠지. 이렇게 z로 구하는 식에서. 그럼 지금 이제, x바에서 m을 뺐을 때 이제 좌우로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이렇게 쓸 건데 이 확률이 이 땅의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0.2 이하 그러니까 0.2 이하 0.2보다 작을 거니까 요 사이 이 땅의 넓이가 얘가 0.945가 돼야 되는 거야. 945 9544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이제 괄호를 열면 x바 마이너스 m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 0.1, 이쪽이 플러스 0.2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x가 넘어가면, m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잠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다시 이거를 계산할 필요가 없지. 지금 이제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해서 가운데가 m이 있는데 a부터 b까지 이렇게 할 건데 얘를 바꿨더니 이 땅의 넓이가 0.9544가 돼야 되는데 일단 9544가 되는 숫자는 찾아야 돼요. 9544의 절반이 477인데 이 0.477에 해당하는 숫자가 2입니다. 2. 여기가 2.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얘를 z로 바꿀 때 어떻게 하냐면 얘랑 얘 b에서 m을 빼잖아. 그게 지금 이거라고 이게. 그럼 이게 얼마란 얘기야? 0.2란 얘기지. 0.2. 그리고 여기는 루트 n분의 얼마를 할 건데 루트 n분의 5를 할 건데 이 답이 바뀌어서 2로 바뀌어야 하는 거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0.2는 2 곱하기 루트 n분의 5. 양변을 제곱을 하면 0.04고 얘는 제곱하면 100이고 얘는
n이 돼야 되니까 넘어가면 n 0.04분의 100 동그라미 두 개씩 곱해버리면 25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